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잡지죠. 한국어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표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혹시 보셨던 분 있으세요? 약간 좀 그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예요. 지적으로 표지에 한국어판 표지에 킹제임스 성경 불후의 명작.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영미 문화권에서는 상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이라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당연히 알고 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이렇게 예, 이건 이제 제가 지역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느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이게 포인트도 없죠. 레이저 포인트 혹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장로교회에서 제가 오늘 요 하는 내용을 똑같은 걸 전 장로교 가서도 많이 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로교 목사님들도 한 뭐 2, 30명씩 모아놓고 하기도 오늘 요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하면서 막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왜 그러냐 저거 저 이해가 안 돼요. 예, 똑같은 사실과 내용을 전달하면서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지식을 알고 전달하는 방식도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 거기다가 그대로 어떤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를 얹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랑침례교회 우리의 믿음 하면서 이제 성경 보면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이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랑침례교회도 그렇고 이제 언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가져오는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바꿨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이제 킹제임 성경이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전국에 한 10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뭐 저 제일 싫은 게 저 침례교 목사죠. 뭐 킹제임 성경 뭐 침례교 성경이라 그야말로 그런 얘기는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킹제임 성경은 장로교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잃어버린 그러한 역사를 찾아드려야 돼요. 장로교 성경이기 때문에 그 찾아드리는 그 일을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킹제임 성경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핵심은 왜 이제 성경 킹제임 성경이냐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은 보이시죠? 지옥은 지옥, 무덤은 무덤, 똑 떨어지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죽어서 불신자가 혼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요. 몸이 가는 건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이게 똑 떨어지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 신세계역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증인 성경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몸이 가는 것과 혼이 가는 곳에 구분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보세요. 나 스울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요? 당신은 스울에 갑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 간다 그래야죠. 그래서 지옥, 믿지 않는 자의 혼이 떨어지는 지옥과 몸이 가는 무덤을 똑똑하게 구분한 성경이다. 옆에 거는 여호와 증인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같죠? 예. 자, 오늘 핵심은 오전에는 이제 기록된 바를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오후의 핵심은 제가 제목을 이론은 100가지나 성경은 두 가지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까?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알아요, 제가. 성경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나 표현 방식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각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놓기 시작하면은, 너는 그렇게 믿냐? 난 이렇게 믿는데,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야지?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은 100가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고. 그거에 기반해서, 100가지가 되는 이론에 기반해서 성경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다 보면은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핵심은 성경은 두 종류만 있습니다. 두 종류. 제가 요 얘기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은 두 종류예요. 아직은 이제 지금부터 좀 전까지 한 거는 이제 거기서 그치고 두 종류인데 아직은 어느 성경 어느 성경인지 말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요 성경 자체의 역사는 제가 박사학위가 없고 석사학위가 없지만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요 내용은 제가 권위자입니다.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목사님도 30명씩 놓고 강의한다고요. 한 2시간, 3시간씩. 자, 성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얼마만큼 비교가 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인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텐데 레이저 포인트 없어요? 좋은 건 구비하셨는데 레이저 포인트. 왜냐하면 내가 답답해. 원래 최첨단 장비가 있는 데일수록 이렇게 빈틈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냥 어느 성경이냐 어느 성경이냐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뭐 눌러야 돼요? 자, 두 종류예요. 그냥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 막 이런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때요? 저 이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성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영어도 보여드리고 한글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는데 어디서 보냐면 in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 봐. 그리고 영어도 두 종류입니다. 한글만 두 종류가 아니라 영어도 두 종류. 내가 하나님을 볼 건데 from my flesh. 내가 육체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봐. 자, 하나님을 보는데 한 사람은 육체 안에서 보고 한 사람은 육체를 바깥에서 나와서 보고 다르죠? 이렇게 두 종류예요. 막 넘기세요. 백 하려면 백 할 테니까. 자, 욥기 19장인데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한 나는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지금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직 얘기 안 해요. 두 종류가 있다. 이해되세요? 똑같은 구절인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성경도 있고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는 성경도 있고 어느 게 킹제임스고 개역이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두 종류인데 이것이 병행할 수 있는 두 종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 평행선 만나지 않는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 퀴즈 타임. 뭐지요? 수달. 누가 말씀하셨어요? 수달. 예, 수달.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나 봐요. 제가 선물도 가져왔는데 선물을 까먹었네. 목캔디를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 또 교회에서 같이 중국 선교를 후원해 주시니까 중국에서 제일 좋은 목캔디. 지난번에 한번 누구 드렸죠? 입에 넣으면 바로 코가 뚫리는 목캔디. 수달. 네, 하나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뭐지요? 오소리. 오소리. 앞에 거는 수달, 요거는 오소리. 자, 같은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이에요? 딱 봐도 사는 데가 달라. 앞에 거는 물속에 살고 얘는 풀속에 살아. 자, 개역성경으로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 성막 아세요? 개역성경으로 성막을 만들려면은 수달을 잡아야 돼요. 해달. 물속에 사는 개를 잡아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성막을 만들려면은 오소리를 잡아야 돼요. 자, 오소리가 맞냐 수달, 해달이 맞냐 결론은 아직 안 낼게요. 근데 똑같은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는 해달 가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에 사는 그 해달을 잡아야 되고
하나는 오소리를 잡아야 돼요. 들에 사는 오소리. 다르죠? 평행선, 평행선. 오케이. 자, 이 오소리 가죽. 아까 좀 전에 작게 보였지만 또 다른 성경은 앞으로 백. 해달. 수달하고 해달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맞힌 걸 해드릴게요. 해달 가죽. 자, 여기서 지금 어느 성경이 맞다, 어느 성경이 틀리다, 이건 나중 문제고, 평행선에 두 종류 성경이 있다. 성막, 어느 장로교 목사님은 평생 성막 연구에서 성막 부흥회로 히트치는 분이 있어요. 저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붙을게 한판. 그분은 해달 가죽을, 해달을 잡아야 돼. 물속에 사는, 바다에 사는 짐승. 근데 제가 성막을 만들 때는 오소리를 잡아야 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 대부분은 같은 것 같은데 요소 요소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 종류가 아직은 어느 게 맞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평행선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넘겨. 넥스트. 이건 뭐냐면은 해달 서식지야. 이해하세요? 성막을 만들려면 요 동네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해달은 여기 살아요. 성막 만들 때 유대인 모세가 출장 보냈어요, 이쪽으로. 예. 오소리 서식지. 드글드글합니다. 이거는 그 구글에서 동물들 서식지 검색한 거, 이것만 봐도 성막을 뭐로 만드는 게 편리하겠어요? 예. 이거 뭐예요? 돌고래. 공동번역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성막을 만들려면 얘를 잡아야 돼. 모세 이제 큰일 났어. 어디가 잡아요 얘를. 돌고래 가죽이에요 공동번역은. 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성막을 만들 때 아까 지도도 서식지도 보여드렸죠. 성막 이제 짐승 가죽인데 해달 가죽으로 자 선택하라. 그럼 1번 해달 가죽, 2번 오소리 가죽, 3번 돌고래 가죽. 뭐로 하시겠어요? 돌고래 가죽. 지중해까지 출장 보내야 돼요 모세가 유대인들을. 자,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평행선이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 어느 지점은. 넥스트. 또 골로새서 어느 대목을 보면은 본 적이 없는 거를 떠드는 사람이 있고 한 성경은 본 적이 있는 걸 떠든다. 같은 구절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not가 있어요. 본 적이 없는 걸 떠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본 적이 있는 걸 떠든다. 이건 전혀 다르죠? 예, 넘기시고 넘기세요. 이거는 퀴즈 쉬울 것 같은데 누굴까요? 예, 지금 교황이죠? 이전 직전 교황 혹시 아세요? 이 직전 교황. 카톨릭 역사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사표 내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직전 교황 나중에 찾아보시면 벌써 비주얼이 안 좋아. 그래서 아마 일찍 사표 내친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온화하잖아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 최초로 예수의 출신 교황인데 교황이죠? 로마 카톨릭 수장이죠. 여러분 이분의 신앙하고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돼요? 평행선이에요. 제가 만들면은 호소력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대한성서공회 아시죠 어딘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캡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한성서공회 상부기관이 United Bible Society 연합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일본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뭐 영국성서공회 다 합쳐서 세계적으로 United Bible Society라고 만들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성경을 판 거를 제가 알기로 1년에 100만 달러씩 여기다가 헌납을 합니다. 같은 기관이에요. 같은 기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다 있어요. United Bible Society. 자,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United Bible Society 홈페이지니까 보겠습니다. United Bible Society에서 2013년 3월 15일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선출된 날 United Bible Society에서 Welcomes Pope Francis. 대한성서공회와 같은 기관
상급 기관이라고 국제적인 그런 성경을 보급하는 그 기관에서 개역 성경을 팔면은 헌금이 여기까지 가요. 개신교 성경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 기관이 아니라 개신교 성경 기관인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환영합니다. 교황 프란시스를. 그다음에 뭐 복잡하니까 영어 다 읽을 것도 없고 간단합니다. 일렉션 선출되었어요. 교황 프란시스가. 근데 콤마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동격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분이. 교황 프란시스는 long time friend, 오래된 친구다. 누구의? 바이블 소사이어티에.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의 출신이 교황 된 것만 빅 뉴스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뭔지 몰라도 성경 팔면은 그 돈이 올라가고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오래된 친구 맞죠? 개신교 성경 번역 출판하는 기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2013년 요 날 요 뉴스를 올렸을 때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걸 바로 캡처했어요. 지금 없습니다. 나한테 걸렸어요. 성경에 관한 나는 여러분 교황의 믿음과 침례교 신자의 믿음은 평행선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요.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번역과 출판하는 기관을 들춰보자면은 같아요. 한 집안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실체입니다. 이제 뭐 오늘 시간상 요 꼭지 이 카톨릭 교황과 관련된 성경 번역 출반에 대한 거는 자세히는 더 말 못해도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한 3시간 하니까 끝나고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다 개인적으로 나오더만 나한테 그러더라. 아 김 목사 조심해야 되겠는데. 왜요? 얘네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넥스트. 릭 워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침례교 성도에서 모르세요? 아세요? 릭 워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무슨 뭐 까먹었어. 목적이 끄는 삶. 릭 워런은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도 나오고 해서 기독교 목사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확대가 안 되죠. 릭 워런. 이거는 트위터. 릭 워런의 트위터를 제가 2013년도 그 3월 아까 그 교황 임명된 그날 캡처를 했어요. 왜 제가 이걸 릭 워런 트위터를 봤는지 몰라 이날. 릭 워런 트위터. Join me today. 오늘 나랑 함께 합시다. 금식과 기도로 115명의 추기경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New leader. 프란시스 교황이요. 릭 워런의 지도자는 교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에이 뭐 본인들이 쓴 거다 지금 본인들이. 넥스트. 자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빠진 게 없음에도 단어를 비교하면은 평행선. 성막을 만드는데 오소리를 잡을 것인지 해달을 잡을 것인지. 해달을 잡으려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알래스카 베링에까지 유대인들이 출장을 와야 되니까 해달 잡으려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두 종류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는데 없음. 그래 없음. 이걸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성경 꽤나 읽은 목사님들은 이상하다. 이거 봤는데. 그쵸 여러분도 이상하다 이거 봤는데 그런 느낌이 분명히 읽은 것 같죠. 개역성경에서도 예전에 본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본게 아닌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두 종류.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서기관들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뭐가 뜨끈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여기 없습니다. 없음. 넥스트. 자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없음인데 자 킹제임스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4절, 46절 두 구절인데 없음,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의 두 종류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다르다. 노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7%만 달라요. 7%. 그 7% 다른 게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자, 넥스트. 사도행전 8장 37절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구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두 종류의 성경입니다. 넥스트. 자, 뭐 또 넘기세요. 자, 이제 퀴즈 타임. 오전에 제가 그 기도하는 형제님이 역시 기도 많이 하시니까 뭘 보긴 봤구나. 오후에 뭘 할지.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내려갑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해되시죠? 까만 거는 창세기 2장 16절, 파란 거는 창세기 3장 1절. 좌우를 비교를 하세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이 보이는 대로만 비교하셔서 2장 16절과 3장 1절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씩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부터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2장 16절하고 3장 1절이 차이가 난다 하는 거는 그냥 딱 저거 다르다 하는 거는 딱 찾으시면 됩니다.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냐 했는데 여기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영어로 보면은 not가 들어간 거죠. 부정문. 그래,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걸 조금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인데 여기 뭐가 붙였어요? 부정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물음표. 물음표. 예, 잘하셨습니다. 또 어디요? 여기 내가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죠. 내가는 단수죠. 하나 너. 근데 너희는 복수.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디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는? 그렇죠. 요 말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햄이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 말. 잘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2장 16절은 누구에게 명령해요? 3장 1절은 누구에게 말해요? 여자에게. 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요 정도까지 이제 정리할게요. 2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시는 거고요. 3장 1절은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주어가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오전에 설교했죠? 있는 그대로 말할까요? 비비 꽈서 말할까요? 그렇죠?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했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마음대로, 영어로 freely인데 값없이,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했을 때 그 값없이라는 단어가 이 freely예요. 마음대로. 이게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먹어도 되냐? 먹어라. 먹어라 했는데 여기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부정 의문문. 그래서 뱀 같은 사람들이 슬며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선포를 해요. 뭘 자꾸 물었어요. 이단들이 오면은 진리를 선포해요. 뭘 자꾸 물어봐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몰라.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누굴 노려요? 1차로? 하나님은 남자에게 명령하셨는데 뱀은 누구를 상대해요? 예, 넥스트. 예, 여기 제가 해답을 만들어놨죠? 예, 그 다음에 또 넘깁시다. 예,
정리합니다. 마음대로 삭제했습니다. 프릴리.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아 이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2장 17절 3장 2절 3절 또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발견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2장 17절 3장 2, 3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먹 어디? 에 여기 3장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실 때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하셨죠? 보탰습니다. 아 오전에 설교랑 탁 매칭이 되죠? 예 보탰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또 있습니다. 예 죽으리라. 여기는 예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3장으로 가니까 죽을까 염려된다 염려한다. 예 잘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3장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예 정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근데 3장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정확합니다. 자 질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두 그루 있어요? 두 그루. 넥스트. 창세기 2장 9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된다고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몇 그루예요? 왜 두 그루 갖다 놓으라 그러는지 모르죠. 목사님들도 잘 몰라. 어디서 이 전통이 생겼는지. 두 그루예요. 자, 2장에 보니까 그 두 그루 중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실 때 두 개 중에 꼭 집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얘는 먹어도 돼.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3장으로 가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가보니까 두 그루예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님께서는 두 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를 꼭 집어 말씀하셔요. 근데 3장에 가보니까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건지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평행선으로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덮는다는 내용과 오소리 가죽으로 덮는다는 내용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서식지도 다른데. 자, 이해하시겠죠? 해답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동산 한가운데 가보니까 나무가 두 그루. 이 중에 어느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꿨어요. 3장은. 자, 해답이 나와버렸는데 3장 2절은요. 처음에 아까 1절은 뱀이 여자에게 말했죠. 2절은 뭐예요? 여자가 누구에게? 토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뱀과 여자 사이에 백분 토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이건 다 여자의 말이에요. 여자의 말. 만지지도 말라는 여자가 보탠 말입니다. 죽을까 염려하로나는 여자가 바꾼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어를 바꾼다. 만지지도 말라를 추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든다.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나무 두 개 중에 어느 거 선악과냐 뭐냐 생명나무냐. 아 그냥 대강. 그래서 마귀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저는 주장합니다. 두 종류의 성경이 있고 7%가 중요하게 다른데 이 7%를 보자면은 평행선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냥 같게 보라는 거예요. 자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뱀과 토론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고 3장 2절 3절은 여자가 뱀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똑똑하게 읽지 않으면 분간을 못합니다. 뱀하고 여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토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뱀과 토론하면서 뱀의 그러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빼고 보태고 바꾸고 하면서 전문용어로 담이 세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미 다 역사는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말씀의 그 명령에 어겨서 행동으로 취하는 건 일도 아니죠.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성경은 몇 종류 있나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이 두 종류인데 대부분은 비슷비슷해요. 그런 구절만 읽으면 차이가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내용은 제가 전문가라고요. 30년 저는 이것만 연구했어요. 7%가 다른데 이 7%는 함께할 수 없는 7%, 완전히 평행선인 7%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성경, 혹시 성경 구절 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때는 1631년 잉글랜드 찰스 1세 때 일입니다. 당신은 성경 출판을 국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보고를 받는데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 중에 다 잘 인쇄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한 글자가 이게 왜 옛날에는 지금은 전자 출판인데 옛날엔 식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자를 넣잖아요. 활자가 하나 딱 빠졌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게 어디서 빠졌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빠졌어. Next. 영어로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십계명 위에 Thou shall not 뭐예요? 네? Kill. 살인하지 말지니라. 15절. Th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Thou shall 요 빨간 거. 요 not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원래는 십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해야 되는데 왕이 딱 보고를 받았는데 가늠할지니라 딱 한 글자 빠져. 요 딱 한 글자 전체가 다 맞아. 99.9%가 맞는데 요게 딱 빠진 거예요. 근데 요게 출애굽기 20장 10절 Thou shall commit adultery. 너는 가늠할지니라. 여기 자매님들 계시고 따님들 조카 딸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야 이리 와봐라. 요 본문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평생을 두고 네가 읽고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딱 한 글자 빠졌어요. 자, 요거 주실 수 있게. 난 괜찮아.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자기 따님에게 요거 주실 수 있어요?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소각시켜라. 그리고 이 단어 하나를 빼먹은 그 인쇄업자를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면 명령을 내리면은 하도 또 궁금증이 활동해서 요 내용을 알고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몇 명.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걸 아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던 사람들 때문에. 자, 네. 히브리서 10장 12절인데 어느 게 어느 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두 종류인데 평행선 두 종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영어로 보여드리고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One sacrifice for sin forever. Forever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다음에 쉼표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forever는 앞으로 붙어요.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셨다. 똑같은 영어 손 안 돼요. 단어도 앞에처럼 빼지도 않고 손 안 되는데 누르세요. 쉼표 위치만 바꿨어. 쉼표 위치.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For sin forever 다음에 있던 쉼표를 앞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forever가 어디로 붙냐 하면 set down, 앉으셨다로 붙어요. 자, 누르세요. 한글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쉼표 위치만 바꿨는데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 걸 보세요. 한 희생물을 드린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히 앉으사. 그게 재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신학은 쉼표 위치 바꾸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단어 하나도 안 건드렸고 그냥 쉼표 위치만 옮겼거든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성경이 함께 할 수 없죠.
영원히 앉아 계셔야 돼 저기 예수님. 자 실제 성경 킹제임 성경 One sacrifice for sin forever champion set down. 그다음에 두에 랭스라는 카톨릭 성경.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 이번에 취임식 했을 때 트럼프 때부터 미국 전통이 깨졌어요. 트럼프는 RSV에다가 선서를 했고요. 바이든은 두에 랭스 두에 성경. 랭스 두에 성경은 카톨릭 영어 성경이에요. One sacrifice for sin, 쉼표 forever seat. 쉼표 위치를 바꿨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냐 아니면 못 오시고 영원히 거기 앉아 계셔.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신학이. 두 종류 성경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Next. 자, 넘기세요. 자매님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Next. 주님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자, 낙태, 사슴 얘기이긴 하지만 사슴이 낙태하는 거와 사슴이 새끼 낳는 거가 같아요? 평행선입니까? 두 종류의 성경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런 구절만 30년을 연구했다니까요 제가. 서로 다른 성경인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서로 다른 나무인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대강대강 보니까 같은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사슴이 낙태하는 성경과 사슴이 새끼 낳는 성경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자 넘기세요. 사사기에 아간 얘기 아시죠? 아간? 온전히 바친 제물,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물건. 아 온전히 바친 물건, 저주받은 물건 함께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남기세요.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자, 별식은 매일 드세요. 가끔 월급 타면 먹어요. 그러니까 별식은 맛있죠.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천은 뒷담화가 많어. 자, 근데 또 다른 성경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하고 소문을 내는 게 상처를 낸다는 성경이 있고 별식처럼 맛있다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이 그러하다니까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자, 넥스트 넘기세요.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뭐 좀 전문적인 얘기고요. 예. 뭐 이렇게 하여간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는 거. 자, 또 넘기시고 여기서 이제 뭐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인물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여호와 증인 성경. 여호와 증인 성경도 이 개역 성경하고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대한성서공에서 번역하면은 개역 성경이 되는 거고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번역하면은 신세계역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넘기세요. 웨스트코트 호르트. 개역성경의 대본이 되는 헬라어를 만들었던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그분들의 자서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게 있어 복음주의자들은 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왜곡됐다. 자, 여러분의 신앙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나는 마리아 경배와 예수 경배가 거의 다름없다. 나는 기꺼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자, 나는 마리아 경배, 예수 경배가 거의 다름없다. 이런 분들이 만든 헬라어에서 번역한 게 개역성경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한성서공회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와 왜 교황이 그렇게 커넥션이 연결됐는가? 1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전에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참여하라고 요청도 오고 또 하나가 WCC 반대.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합쳐서 뭘 하려는 것에 반대 운동에 참여하자고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반대를 해요. WCC 카톨릭하고 안 된다. 카톨릭하고 연합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아까 보여드렸죠?
United Bible Society에서 누구보다도 환영한 사람이 지금 교황이다. 지금 교황 프란시스가 뭐 뉴스에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좋게 돼요. 그 일만 하신 줄 압니까? 지금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되자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개신교 성경학자들과 카톨릭 성경학자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아서 연합으로 이 활동 단체를 꾸렸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제 좀 뭐 성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아 그래 한글로 보니까 좀 불안하고 어쩐지 좀 부실하더라. 그래서 나는 원어를 봐, 원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봐. 이제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원어, 뭐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두 종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두 종류가 중요한 구절에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평행선으로 두 종류인데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확인했듯이 영어도 그렇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 성경이에요. 읽으라고 안 시킬게요. 그냥 보세요. 헬라어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제가 복사해 왔어요. 43, 44, 45, 46, 47, 48. 자, 한 번 더 넘깁니다. 또 다른 헬라어. 같은 마가복음 9장인데 43, 45, 47, 48. 뭐 이상해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 없음, 없음이죠. 그 구절 똑같이 헬라어도 없어요. 43 다음에 45, 그 다음에 47, 48. 헬라어도 두 종류. 평행. 개역성경에 없음, 없음은 헬라어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못해요. 어떻게 43 다음에 45냐고요. 요 옆에 헬라어는 43, 44, 45, 46, 47, 48. 그러니까 난 원어 성경을 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응수를 하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난 그래서 원어 성경을 연구해. 그럼 물어보세요. 오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애 많이 쓰십니다. 형제님이 목사님이 보고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은 몇 년도 누가 출간한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한국 분들 대부분은 이 사람이 원어 성서를 본다니까 내가 헬라어 성경을.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은 몇 년도에 어느 학자가 출판한 거냐고요. 아무도 그냥 몰라요. 헬라어면 그냥 다 하나인 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도 두 종류, 헬라어도 두 종류. 아시겠습니까? 누가 헬라어 본다 그래도 기죽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보는 헬라어는 헬라어 박사긴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유치원생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만든 헬라어를 보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헬라어를 보느냐? 자, 그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 건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구절은 한글도 그렇고면은 그러면은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헬라어는 이렇든 아니 같은 데는 가져와 봐야 다 같아요. 개역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 똑같은 데는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구분되는 구절이 중요하다고요. 자,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가짜 참기름이 시장에 많았어요. 이 중국산 가짜 참기름 아시죠? 자매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진짜 참기름이죠. 만약에 식용유가 50% 이상 섞이면 그건 아예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막 절반 이상을 바꿨어. 그럼 여기에 등장을 못해요. 그건 이슬람교로 가야 돼, 저쪽으로. 불교로 가든지. 이해되세요? 요 시장에, 성경 시장에 낄 수 있을 정도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보지 않고 이게 과연 달라도 괜찮은가, 전혀 다른가,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헬라어도 두 종류입니다. 어떤 분이 헬라어 본다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예, 헬라어를 보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대부분 이제 어설픈 신학생들이 그래서 나 헬라어 본다 그래. 그럼 제가 한마디 하지 이렇게 말하면, 오 형제여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개역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있습니다. 헬라어 연구해봐야, 아까 그 숫자 안 맞은 헬라어 연구해봐야 결론은 개역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이제 테스트.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입니다. 두 종류의 성경.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뭐가 차이냐면 빨간 글씨.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위의 성경, 아래 성경 같은 구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 차이는 요 대목이에요. 다 같은데 요 대목 다른 거 아시죠?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생 없어. 믿으면 영생,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없어. 이걸 이제 목사님들 막 강의할 때 눈 감고 손 들라 그러거든요. 그럼 또 해, 목사님들 시키면은. 여러분 스스로 관찰해 보세요. 어느 성경이 뭐 옳다 그르다는 살짝 미루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여드렸는데, 내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정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 강의했는데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손을 바짝 뜨고 나는 아래 겁니다.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의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죠. 자, 전도사님 신앙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 대부분 동의하시죠? 아래 거라 해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관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래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근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도사님 만나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대부분 위에 거예요. 두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위에 거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아래 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두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들, 건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뭐 킹제임스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한국의 건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제가 이 테스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 가서도 했고 목사님들도 했고 침례교 가서도 했고 중국 가서도 했고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한 90%가 요 질문에 내 신앙은 위에 겁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근데 그날 강의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킹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적어도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의 건전한 교리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개역 성경을 읽고는 있었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잘 몰랐어도 이 중요한 구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네 신앙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미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를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매칭이 되는 성경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어, 한글도 두 종류, 영어도 두 종류. Believe, 믿느냐? Believe, 나 믿지 않느냐? Believe, 믿느냐? Obey나, 순종하지 않느냐? 누가 영어 성경, 나 한글 성경이 모자라서 영어 성경,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테스트.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 여러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요 대목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장로교나 목사님들 놓고 이 얘기했는데 킹제임스의 킹자도 못 들어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데 강의하면 이제 이런 걸 수십 구절을 제가 테스트를 해요. 90% 이상이 고르는데 결과는 다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골라요. 자기들도 놀래. 한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두 종류의 성경 중에 개역 성경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치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이제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그 역사적 맥락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인데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이게 잘못됐어, 다 틀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모르는 크리스천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구절을 테스트하면은요 90%는 다 고르는 것이 우리가 같은 성경 구절을 고르는데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다 고르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이 크리스찬의 신앙관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들어맞아요. 누가복음 9장 54, 55, 56절인데 빨간 것은 왼쪽 성경에는 있는데 오른쪽 성경에는 빨간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오른쪽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셔. 왜 야단 받는지도 모르고 야단 맞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버려. 근데 왼쪽 성경은 친절해. 불로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왼쪽에 있는 성경은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꾸짖는데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느냐. 이유가 나와요. 친절하게. 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 잘못했다가 예수님께 혼나는데 이유도 모르고 혼나는 성경 읽으실래요? 친절하게 왜 혼나는지 아는 성경 읽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피를 노래합니다. 그래 주의 보혈을 노래하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피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제 말은 위에 거와 아래 거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피가 있는 성경과 피가 없는 성경이 이 구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hrough his blood와 이게 없는 성경. 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자 그들은 누구인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넘겨주세요. 위의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에요. 아래 성경은 없어요. 그냥 민족들 만국이에요. 구원받으리라는 수식구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죠. 이 두 가지가. 영어도 마찬가지면 네이션인데 them which are saved 구원받은 네이션이냐 그냥 네이션이냐 구원받은 민족이냐 그냥 민족이냐 이 두 가지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평행선입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개역성경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넘기세요. 영어도 보면은 영어에는 있어. 이만큼이 있어요. 빨간 만큼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여러분의 믿음과 같냐 다르냐 그것만 보세요. 영어 성경 옆에 없죠. 개역에 없으면 영어에도 없습니다. 헬라어에도 없습니다. 스페인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난 그래서 뭐 영어를 봐, 뭐 헬라어를 봐. 그냥 개역으로 보나 똑같아요. 결론은. 일본어 성경.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느 장로교 장로님이 일본 출장 갔다가 호텔에 있는 거를 그냥 저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가져오셨어. 원래 가져오면 안 되잖아.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일본어 성경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 빈칸으로 남겨놨어. 써느라고. 일본어도 없어요. 그렇죠? 한글 없는 건 영어도 없고 헬라어도 없고 일본어도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 성경은 두 종류다. 두 종류다. 근데 이 두 종류가 중요한 구절에서 오늘 쭉 보여드리지만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평행선이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강도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어느 쪽 강도가 뭐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논문 쓰면은 이제 막 논쟁이 돼요. 자 어쨌든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아 요 내용 기억나시죠? 요 내용만 보면은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비교해 보자고요. 두 종류니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다시 앞으로 빼 가로대 예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 두 성경은 평행선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선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대목을 보고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구나. 다시 빼. 요렇게 돼 있는 것만 보고 구원받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요렇게 돼 있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넘겨주세요. 그 신학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렇게 기록된 성경에서 나온 거지요.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봤더니 많은 교리와 많은 신학적 내용이 사실은 출발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됐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영어도 unto Jesus 예수님께 Lord 그냥 예수님 하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자, 어떻게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아 이게 설명하기 나름이구나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간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드는 거 제가 정말 무슨 목사로서 말 하나 만드는 거 싫어하는데 말을 하나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들었어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구전신앙 뭐 개혁성인지 킹제임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의 신앙의 그러한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성경은 아까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잖아요 아래 거는. 근데 다 성경 구절을 골랐는데 킹제임스 성경 구절하고 매칭이 돼요. 내 믿음은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구전신앙. 한국 기독교는요 구전신앙이 대한성서공회 카톨릭과 연대해서 성경 번역 출간한 그 사업을 하는 대한성서공회 그 성경보다 구전신앙이 더 좋아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더 왜 쓰냐면 이 구전신앙의 원조를 보여드리려 그래요. 원조.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어릴 때 막 그 뭐 여전도 헌신예배 하면은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와서 하고 그런 신앙의 원전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자료 내가 안 만들어요. 뭐 보여드린 거 아까 보셨죠? 제가 만든 거 없죠? 그냥 다 따왔어. 이거 뭐냐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도 있어요. 우리말 성서 계보도 개혁성경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시작이 중국어 물리역이다. 19세기 말, 19세기 중반, 1850이면 19세기 막 중국의 아편전쟁이 있고 막 그럴 때예요. 성경의 역사를 좀 알려면은 그 어떤 19세기 막 근대 우리 막 그런 대하드라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보세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19세기 중반에 중국어 물리역에서 왜 옛날에 중국어 성경에서 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개혁성경이다. 자, 그러면은 개혁성경과 지금 쓰고 있는 개혁성경과 요 성경은 같은 거지요. 여기서부터 내려왔으니까 대한성서공회 박사님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전주 소망침례교회 김재근 목사가 그 19세기 말에 중국어 물리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1885년 상하이 중국이죠.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미국 장로교 선교 출판부. 자,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 절대 침례교 성경 아닙니다. 오늘 바꾸세요,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은 장로교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교 성경이에요. 장로교인들이 번역했습니다. 퓨리탄들이 번역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한 적이 없어요. 침례교 특징은 모임은 싸워, 갈라지고. 일은 장로교가 다 했어요. 19세기 중요. 1885년 상해에서 나온 성경인데 영어하고 중국 글자랑 대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영어고 여기는 중국 글자. 대한성서공회가 발표하기를 여기서 개혁성경이 나왔다. 그럼 요 성경은 개혁성경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근데 다행히 19세기 말 중국은요.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그런 간체가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한자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9장 44절 개혁성경에는 없음. 영어도 보니까 없죠. 헬라어도 아까 없었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44절인데 다 몰라도 돼. 요 정도는 알아. 벌레 춘자. 벌레가 불사. 요걸 알아. 벌레가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이거 개혁에 없는데. 대한성서공회는 여기서 개혁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걸 뒤져보니까 이게 개혁이 이건 오히려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아들을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생 없어. 아래 성경 믿으면 영생,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없어. 개혁 성경이 여기서 나왔다 하면은 요 19세기 중엽의 한자 성경은 개혁 성경하고 같아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 와 여기는 쉽다. 아들을 신자족 필등 영생.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불신자예요? 불순종자예요? 개혁성경 여기서 나왔다며 지들이. 근데 이 성경은 지금 개혁성경하고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쟤네들이 거짓말이에요? 이걸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석사가 없어서 논문을 못 써요. 이 강의를 하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 끝나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일 장신대에 등록하시면 안 되겠냐고. 자, 불신자
개혁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아니 여기서 개혁성경이 나왔다는데 이건 아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 킹제임스 성경이네 19세기 말 중국어 성경 아시겠죠? 요 성경이 내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 없음 아까 영어 통째로 없는 거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자 보세요 대답했어 나는 믿어 야소 기도 신의 아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혁성경이 나왔대? 아무도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성경 족보 차트를 박사님들이 그려놓은 거를 거짓말일 거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왜? 박사가 없어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읽다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한성서공회. 자, 이게 중요해요.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는 분 읽어보세요. 당시 우리말 번역 성서가 아직 없을 때 개혁성경이 없을 때 우리나라 교인들은 뭐를 읽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여기서 한국 기독교의 구전신앙의 원전이 여기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19세기 말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조선의 크리스찬들은 중국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에 거 고를래요 아래 거 고를래요 했을 때 다 위에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내려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은 한문 성경 번역 성서가 없을 때 한문 성경 한문 성경은 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왔던 건전한 신앙을 찾는 과정이지 이것이 막 무너뜨리고 막 깔아뭉개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쭉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자,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중국어 성경인데 앞으로 다시 백. 킹제임스 성경은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라 이게 통째로 없고 개역 성경은 그냥 위에 거 아래 거를 잘라서 메꿔놨는데 우리는 이 구절이 없어도 삼위일체를 다 믿었죠. 그렇죠? 아니, 이 구절 똑똑한 요 구절이 없는데 삼위일체를 믿는 그 신학이 어디서 왔냐고 해도 대체 19세기 중엽의 중국말 성경이에요. 5장 7절. 아, 약간 어려운 한자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제 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부야, 아버지, 도야. 왜 말씀을 도라고 하거든. 따오. 말씀 그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다 똑 떨어진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19세기의 한자 성경 여러분의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킹제임스 성경만 있고 개역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모를 때 개역 성경만 볼 때도 삼위일체를 똑 떨어지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위에 우대 어떤 선배님은 이런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에 일치되는 성경이 이제사 나왔다. 이제사. 근데 이것이 역사 100년 전으로 가니까 중국말로 한 그땐 중국말이 아니라 한자로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 만약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변에 한글 이런 번역사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정보를 주세요. 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다 드릴 거예요. 논문 쓰라고. 실제로 제가 이제 논문 박사 논문 통과된 걸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연구한 소스를 제공해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 분이 목사님이. 그래 그 논문 서문에 제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논문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재근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교 성경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장로교 성경입니다. 영어로 봐도 노란 것만큼 없어요. NIV. 자, 두 종류 성경이 있는데 한글에 그런 거는 영어도 그래. 영어 봐야 소용없어. 똑같아요. 헬라어도 그렇고 아시겠죠? 나머지는 같은 건 다 같아요. 자, 가짜 참기름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어느 성분이라고요? 진짜 참기름. 그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는 맞으니까. 근데 나머지 성분을 말해야죠. 나머지 성분. 그 차이 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장로교 개신교는 다 개정판으로 바꿨어요. 개역성경에서. 그런데 언제 바꿨냐 하면은
11년, 12년 그때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아마 장로교 출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그 왜 바꿨냐면은 대한성서공의 요 자료를 보면 답이 나와요. 기존의 개혁성경은 로열티 기간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11년, 12년에. 그리고 지금 개혁 개정판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인간 사회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의 뿌리는 돈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 재밌는 거, 요 대목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위선자들에게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너희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치례로 길게 기도하나니. 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넘기시고 또 넘기세요. 그럼 개혁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없어요. 없어. 뭔가 뜨끔했겠죠. 과부들 재산을 노리는 자들. 자, 또 넘기시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자, 여기 자매님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개혁성경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넘기세요. 남자들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죄는 여자만 집니까? 남자가 더 많이 짓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자매님들 답변해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죄 짓는다라고 지적하는 성경 읽으실래요? 남자들은 도망가고 여자들만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으실래요? 그렇죠. 진정한 페미니스트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6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시작. 자, 집안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과부가 있으면 구제해라, 돌보라. 자, 아래 성경 봅시다. 여기도 남자 홀로 도망갔네. 남자 없어요. 여기도 디모데전서 5장 16절도 그러 요걸 보니까 마태복음도 보고 요구절 요구절 세 구절을 확인해 보니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넘기세요. 별걸 다 알지요? 넘기세요. 아, 이건 백두산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백두산. 넘기세요. 아, 이건 이제 그 사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라고 있죠. 넘기세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갈보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제가 목사님들 놓고 강의할 때 여러분 갈보리 알죠? 아, 다 한대. 아멘. 그래. 자기 교회 이름 갈보리래. 자, 성경 찾아보세요 하면은 실제 리얼 성경을 뒤적거려요. 시간을 5분을 줘도 못 찾... 이상하다. 왜요?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 목사님들. 아니야, 자기가 분명히 읽었대. 개혁의 해골이 해골. 넘기세요.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우리 동네 사진이에요. 갈보리 교회, 장로교회. 그 목사님 만나 물어봐야 돼. 도대체 갈보리 교회 이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날 야단치겠죠?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 못 박이신데 성경에 있냐고. 뒤적거리시겠지 또.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넘기세요. 영어도 킹제임스 성경 갈보리 NIV 해골.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갈보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해골 교회라고 해야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골 교회. 그런 목사 있으면 난 존경합니다. 왜? 기록된 대로 믿으니까. 찬송가에서 본 거요. 갈보리 산 위에. 개혁 성경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원래 우리 전통적인 찬송가 있죠? 너무 좋아요. 이 찬송가 가사가. 이거 자꾸 바꾸려고 그래 사람들이.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에서 읽은 거를 다들 목사님들도 성경에서 읽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전신앙. 아까 한문성경 말씀드렸죠. 구전신앙이 어디서 왔는지. 구전신앙은 분명히 원전이 있다. 그것은 19세기의 한문성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어릴 때 7살부터 장로교회 다녔어요. 여전도에 헌신예배 하면은 꼭 젊은 자매들 모임은 마리아회고 나이 드신 자매님 모임은 마르다회야. 그거 어디 법이 있나 봐. 어디 마르다회 자매님. 그보다 더 원로 자매님들은 드보라회야. 오늘은 드보라회 자매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럼 옛날에 그 악보 없이 가사만 있는 찬송가 아시죠? 크게
그걸로 이제 찬송가 드보라 자매님들이 하시기 전에 오늘 150장 특송하는데 꼭 이 추임새를 넣고 특송을 하십니다. 대표 그 자매님이 드보라 회 오늘 성도님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가사의 은혜 받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역성경으로 모자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예전 10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한문성경에서 온 건전한 신앙을 구전으로 알려주신 거고 또 하나는 찬송가 가사의 은혜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것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아, 여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한 5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나올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귀신은 바꿀 줄 알았어요. 귀신. 우리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 마귀라고 돼 있죠? 근데 귀신은 뭐예요? 우리말 큰 사전. 사람이 죽은 뒤에 넋. 아니,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죠? 개역 성경 지옥도 아니고 얼루가 스올에 가요. 스올이 어디예요? 아니라니까요. 귀신이라고도 심지어 유령도 있어. 유령. 아이고 난리죠. 귀신과 유령이 판을 칩니다. 자 이제 여기 스올 나오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담백하게 보세요. 잠언 27장인데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이걸 개정했다는 게 이거예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우리 킹제임스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으고 뭐 읽으실래요? 스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도대체? 무덤도 스올, 지옥도 스올. 이건 여호와 증인의 교리입니다. 자 넘기세요. 여호와 증인, 그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예요. 자 시편 9편.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읽으시겠습니까?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회개하시겠어요? 그래서 과연? 말도 안 돼. 개역성경은 지옥 대신 31번을 스올이라 했고 무덤 대신 31번을 스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지옥, 불신자의 혼이 떨어지는 곳도 스올이고 불신자의 몸이 들어가는 것도 스올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두 나무가 똑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뒤엉켜버리게 만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예. 지옥도 스월, 무덤도 스월. 아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결론.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그러한 식탁을 돌보는 일꾼을 뽑은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개역성경대로 이 일꾼을 거기 이제 뭐 많은 교회가 그걸 이제 집사를 선출하는 원칙으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역성경대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교회 일꾼을 선출하면은 성령 충만한 게 첫 번째예요. 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게 1번이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대로 일꾼을 뽑으면은 성령 충만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업무를 맡고 살림살이를 맡고 테이블을 맡아야 되니까 정직한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 재직들을 뽑으면은 첫째 믿음 좋고 성령 충만. 땡!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도둑놈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킹제임스가 정직하다. 개역성경에 정직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흠정력을 읽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뭐 복잡한 것 다 제외하더라도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뽑을 때 누굴 뽑습니까? 물론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정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여기까지.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바깥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임무예요. 실제 정직하게 사는 크리스찬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준 적도 없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오랫동안 관찰하고 직장생활을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가와서 진짜로 말합니다. 아 김선생님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면은 당신처럼 되는 거라면 나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와서 야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친구들이 물어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처럼 되는 거냐? 그렇다. 나 그럼 안 할랜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두 종류 성경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다 뒤섞고 아까 보여드렸죠? 감히 대한성서공회 박사님들이 만든 성경 역사 차트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확인 안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해서 그걸 일일이 확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한자 성경을 저에게 주셨어요. 확인해 보니 답이 나온 거지요. 예, 또 하나 오늘 좋은 거 기억. 자, 킹제임스 성경은 자 OX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교 성경이다. 맞다 틀리다. 킹제임스 성경은 장로교 성경이다. 우리 그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정말 두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대부분은 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7%의 지점에 있어서는 평행선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긴 시간 동안 그동안 또 이렇게 확인하고 연구하고 비교했던 내용들을 전달할 때 정말 어떻게 친절하게 얼마나 어떻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구원받고 적어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라면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그분의 자유일 수 있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